여러분은 나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나요? 때론 너무 비슷해서 캐릭터가 나보다 더 진짜 같을 때도 있죠. 친구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 캐릭터. 그 캐릭터의 표정이 꼭 친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게임 속에선 캐릭터가 나를 완전히 대신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캐릭터를 열심히 꾸미기도 하죠. 남들과는 다르고 더 매력적이게 해요. 이젠 캐릭터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찾고 있죠. 하지만 복제가 빠른 온라인 세상에서 나만의 캐릭터를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만약 캐릭터와 예술이 만난다면 어떨까요? 특별하고 독보적인 예술 작품이 캐릭터로 탄생한다면 이보다 더 유니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는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을까요? 머리 위에 쓰여진 이, 보석을 쥔 손. 이 캐릭터의 이름은 엔돌프예요. 타바트 작가 도파민체의 작품 세계에서 탄생했죠. 원래는 엔돌핀 팩토리라는 작은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요. 우연히 르피나 세계의 존재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으로 르피나는 바뀌기 시작하죠. 도파민체는 전부터 가상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상이야기에 몰입하다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직접 가상의 현실과 캐릭터를 그려내기 시작했죠. 핑크색의 구불구불한 모양, 마치 뇌를 닮았죠? 이건 도파민체가 탄생시킨 가상 캐릭터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지만 과다하면 중독이 되기도 하죠. 행복과 중독의 아이러니. 작가가 집중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도파민을 통해 뇌 속 판타지를 보여준 거죠. 가상세계에 심취했던 작가는 새로운 세계 르피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캐릭터 엔돌프를 탄생시켰죠. 사실 르피나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던 세계였어요. 르핀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이 이유도 알 수 없이 말라버린 탓이었죠. 하지만 엔돌핀 팩토리에서 특별한 보석 엔돌핀 잼을 발견해요. 이후 엔돌오퍼라는 새로운 존재로 각성하고 저마다의 재능을 갖게 되죠. 호랑이를 닮은 이 캐릭터의 이름은 피거. 하바드 작가 오조가 탄생시킨 캐릭터예요. 마찬가지로 엔돌핀 잼을 통해 각성한 존재입니다. 르피나의 생명과 죽음을 관리하는데요. 누군가 죽을 때마다 떠나는 생명을 위한 무지개를 띄우죠. 작가 오조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주제로 작업해왔어요. 그림 속에 파라다이스를 만든 건데요. 이 작가의 그림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같은 얼굴, 머리에서 나오는 전자파, 손에 들려져 있는 전자부품, 팝아티스트 포리는 버려지고 죽어가는 것들에 집중해요. 태품들을 모아 로봇으로 재탄생시키죠. 갈수록 파괴되는 환경, 그럼에도 계속 양산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번엔 캐릭터 어스로 표현했죠. 어스는 르피나의 환경을 관리해요.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하죠. 이처럼 엔돌핀 팩토리 세계관에서는 작가만의 예술 세계가 담긴 다양한 엔돌오퍼들이 존재합니다. 총 23명의 작가들이 모여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엔돌핀 팩토리는 작가 커뮤니티 다다와 길리언 메타가 함께 진행하는 PFP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다다 커뮤니티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도파민 최 작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티스트 그룹인데요. PFP는 프로파일 픽처의 줄임말이에요. 최근 가장 주목받는 NFT 프로젝트죠.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SNS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해요.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프로필 이미지들은 눈, 코, 입, 악세사리 등을 조합해 무작위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코딩을 통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너러티브 아트를 통해 수만 가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랜덤 캐릭터들은 그 개성이 희미해지기도 해요. 바로 여기서 엔돌핀 팩토리의 특별함이 발휘되죠. 예술가가 직접 만든 100개의 캐릭터와 유니크 엔돌오퍼, 엔돌핀 팩토리는 여기서 출발해요. 이 100개의 고유한 캐릭터가 제너러티브 아트를 통하면 9,900여 개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작가가 오케이 하지 않은 캐릭터는 세상에 나올 수 없다고 해요. 덕분에 더 개성있고 유니크한 캐릭터가 만들어지죠. 예술가의 고유한 작품 세계가 담긴 캐릭터.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나를 대신하기에도 충분하겠죠? 캐릭터 자체가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요. 반복한다고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주거 형태를 갖고 같은 차를 몰아도 모든 개인은 다 다르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실크스크린으로 만든 그림은 다 똑같아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달랐던 거죠. 엔돌핀 팩토리 속 9,900여 개의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졌죠.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 드시나요?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캐릭터, 엔돌핀 팩토리에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엔돌핀 팩토리 프로젝트에 관심 있다면 설명란의 홈페이지와 디스코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